네, 안녕하세요. 김기철입니다. 저 우리 오늘 T339 제목은 부제목이에요. 1등급을 향한 문장 해석의 원리입니다. 참고로 향한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문장 해석의 원리가 아니라 1등급을 위해서 꼭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일단은 2020학년도 수능의 특징을 좀 언급한 다음에 강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공부법, 그 다음에 복습법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제가 캐스트에서도 말했던 내용이긴 한데, 2020 수능 문성 먼저 얘기할게. 한 문제당 보통 17.5줄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능은. 이건 캐스트에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번호마다 이제 줄수를 써놨거든. 그 다음, 3줄 이상의 문장, 이때부터가 문제인데, 문장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 넘어가는 순간 단어만 기억나고 붕 떠요. 또 하나가 문장이 세 줄보다 길어지면 한세 번, 네번 보다가 시간이 부족해지는 일이 생기거든. 작년 수능에서만 세줄 이상 문장이 총 57문장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개념인지 아시죠? 문제 하나에 세 줄보다 긴 문장은 두 개씩은 꼭 나왔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 해석이 붕 뜨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 안다는 전제하에 한 줄이나 두 줄짜리 문장 해석은 사실 그렇게 문제 없습니다. 세 줄이 넘어갈 때부터 이제 문제거든. 자, 그다음 as 해석이 31번 나왔어, 수능에서만. 아니, 25개 지문에서 31번 나왔으면 지문마다 하나씩은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얼렁뚱땅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관계사만 53회, 도치 구분이 4번 나왔어요. 자, 제가 이 분석을 왜 말을 했냐면, 자, 제목입니다. 감으로 해석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막연한 그런 희망 주고 싶진 않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언젠간 해석이 잘 되겠지, 1년만 지나면. 안 좋아집니다. 자기가 의식적으로 배운 다음에 체화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배우고 나서 체화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뭐 1년 있다가 뭐 EBS 공부하면 해석력이 증가하겠지? 증가할 가능성이 없어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체화하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1등급으로 가는 하이패스라고 제가 이제 감히 제목을 하나 붙인 거야. 작년에도 T339 이제 우리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 수강평 중에 가장 많았던 게긴 문장 공포증이 해결됐습니다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어진 문장은 수능의 기본형입니다. 요거만 극복하신다면 이제 나머지는 어휘적 문제야. 어휘는 어쨌든 간에 수능 전날까지 외울 거니까 해석이 완벽하게만 된다면 안정적인 1등급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추천 대상자하고요. 강좌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추천 대상은요. 가장 좋은 게 지금 2등급 또는 1등급 밑에 학생이 제일 좋아요. 제 강의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 제 강의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학생이 아마 4등급 절대 못 듣습니다. 이게 워낙 고난도 문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가능해요. 문장 해석의 원리를 수강한 학생이야. 근데 3, 4등급이면 이건 드네 지장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상을 다 배웠기 때문에 as 해석하는 방법이라던가, 물론 T339에도 설명은 해요. 거의 이제 복습 차원이기 때문에 3, 4등급 학생이 문장 해석의 원리를 수강한 학생은 문제 없지만, 한 번도 강의를 들으지 않은 학생이라면 4등급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70점대 후반은 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보통 2등급 정도를 이제 추천을 하고요. 개강 및 완강 2월 달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총 12강인데 12강 강좌가 2월에 개강해서 2월 말에 종강을 해요. 그래서 2월 달에 끝내는 강좌고, 그럼 여러분들은 체화하는 공부를 하시는 걸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좀 있다가. 강의 내용. 고난도 문장 해석 완성이야, 제목 그대로. 뭐냐면 3개년 있죠? 6, 9 수능 전체입니다. 자, 2020학년도 작년, 19학년도, 18학년도에 3개년 6, 9 수능에 있는 3줄 이상의 모든 문장이에요. 그럼 약 400개가 조금 넘게 나와요. 400개 중에서 좀 나열된 거 있잖아. 단어만 안다면 쭉 목적어가 쭉 나열된 거, 주어가 쭉 나열된 거, 이런 건 뺐습니다. 그래서 자, 강의 교재 구성이에요. 3개년 6구 수능의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 400개 중 필수로 공부할 300개를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6구 수능 3개년 3줄 이상의 문장은 끝난 거야. 그럼 이제 궁금하시겠지? 그럼 선생님 100개는 어떡합니까?
100개는 보충 자료로 채화장으로 나갈 거예요. 공부해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한 달 동안에 3, 6, 9 수능 3개년에 세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 전부 공부 끝내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길고 복잡한 문장 나오면 자, 이제 의미가 파악이 안될 때, 그러니까 붕 뜨는 경우 있단 말이야. 말 그대로 긴 문장 공포증 해결이야. 일단 요약하기부터 가르칠 거야. 자, 뭐냐면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땐 꼼꼼하게 해석하겠지. 세 줄, 네 줄, 다섯 줄 문장을요, 한번 읽고 넘기는 사람 없어요. 저도 두번 읽어요. 근데 세 번까지 읽으면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두번 이내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의식적으로 수식어구를 빼야 돼요.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랑 수식어구 중에 몇 개만 동그라미 치면 전체 스토리가 무조건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약하며 읽기, 문장 및 파악하기. 자,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예제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도치 구문, 그다음에 전치사 모든 요소의 해석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문장 해석이 원래 학생들은 되게 도움받는 건 맞고 이제 복습인데 좀 고난도를 할 거고. 한 번도 안한 학생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4등급 이하는 절대 수강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총 데이 30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 1이 10문장씩 들어가 있는 거야. 30일 만에 정말로 3개년 6구 수능 고난도 문장 다 끝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데이 1에 1번부터 5번 문장은 수업을 합니다. 이게 좀 고난도예요. 일부러 배치를 좀 1번부터 5번은 고난도를 배치했고요. 6번부터 10번은 그거보단 쉬워요. 근데 우리 교재가 구문 분석이 꼼꼼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어놓고 묶어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후치수식도 있고요. 밑에 수거문 수거 다써 있어요. 그래서 6번에서 10번은 체화용 공부예요. 자, 그러면 공부법하고 제가 이제 또 이제 복습법까지 설명드릴게요. 데이 1부터 데이 30. 자, 이제 오늘 데이 1이야. 1강을 수강했어. 그러면 꼭, 자, 내가 1, 2, 3, 4, 5번을 수업할 거란 말이야. 그럼 6, 7, 8, 9, 10번은 체화용이에요. 꼭 그날 체화하셔야 돼요. 자, 요런 식으로 1강에서 총 12강인데요. 일단 완강을 일단 합니다. 100%가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끝까지 완강을 하셔야 돼. 그리고 다시 볼 거거든. 그래야지, 아, 전체 틀을 알아야 내가, 아, 이때는 몰랐지만 이거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걸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강을 한 다음에 우리 추가용 체화 자료 나가는 것도 있죠. 그것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하십니다. 3번. 그럼 자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한 학생은 1.5배속으로 다시 공부하던지 아니면 교재로만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 내가 길고 복잡한 3개념 문제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잖아요. 정말 똑같아요. 단어만 다르고 구조는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에요. 자, 문장은 자, 주어 동사 목적어에 수식어가 들어간 것뿐이니까 도치 구문을 제외하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야? EBS로 체화하는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공부까지 끝났으면 EBS 지문도요. 세 줄, 네줄 넘어가면 되게 고난도입니다. 요거를 요 방식대로 T339에서 배운 방식대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이제 정리 좀 할게요. T339가요. 세줄 이상의 문장 길고 복잡한 거 해결을 안 하면 원하는 점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우리 상식적인 거 생각해 볼게. 어휘 되고 해석 된단 말이야. 그럼 영어는 90%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절평이기도 하고 100점 나올 필요 없는 시험에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제 강좌 중에 당연히 문제 접근의 원리 많은 학생들이 수강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수강하는데 사실 문제 풀이 강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해석 능력이에요. 해석이 뒷받침되면 문제풀이 배우면 점수 정말 미친 듯이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꼭 해서 마무리하시고 EBS로 1년 내내 체화하면 문장 구조적으로 해석 못하는 문장은 없을 겁니다. 내가 단어를 몰라서 해석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구조적으로 안 보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꼭 자, 우리 T339 공부 끝내고 영어 1 찍으러 갑시다. 감사합니다.